로지소프트라고 하는 회사가 악명이 높았어요. 대리운전 기사들 사이에서. 그렇죠? 네, 맞습니다. 목표치를 강요하는 이른바 숙제콜, 뭐 배정 페널티. 네네. 쪼개기로 해가지고 사용료를 3배씩 더 많이 걷고, 그에 따라서 보험료도 더 많이 걷는 이런 일들을 벌여가지고 악명이 높았는데,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기존에는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뭐 이를테면 월 사용료가 15,000원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45,000원까지 부담해야 된다고 그러던데 맞습니까? 예, 업체 관해 업체들이 그런 걸 강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거를 팀앱이 그대로 용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저 김주환 전국 대리운전 노조 위원장님 발언대로 조금 나와 주십시오. 네, 마이크 가까이 하시고 마스크도 벗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서울시 강서을의 진성준 위원입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지난 6월 달에 티맵 모빌리티라고 하는 회사가 대리운전 중개 프로그램사인 로지소프트를 인수했어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앱콜에 더해서 전화콜 시장까지 이제 진출하게 된 셈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로지소프트라고 하는 회사가 악명이 높았어요. 대리운전 기사들 사이에서. 그렇죠? 네, 맞습니다. 특히 일방적으로 뭐 수행 목표치를 강요하는 이른바 숙제콜, 또 뭐 배정 취소 두 번이면 30분 동안 배정을 못 받고, 뭐 세 번 이상이면 뭐 1시간 동안 배정을 못 받는 뭐 배정 페널티. 네네. 또 프로그램을 뭐 D1, D2, D3 이렇게 나눠가지고 쪼개기로 해가지고 사용료를 3배씩 더 많이 걷고, 그에 따라서 보험료도 더 많이 걷는 이런 일들을 벌여가지고 악명이 높았는데,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티맵 모빌리티로 인수되고 나서도 이런 업무 관행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예, 그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아직까지 개선의 여지가 없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숙제콜이다, 배정 페널티다, 프로그램 쪼개기다, 이런 것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예, 아직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로지소프트를 인수한 티맵 모빌리트는 로지소프트를 인수함에 따라서 대리기사들이 복수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오히려 대리기사들이 더 편리해졌다. 또 대리기사들이 이렇게 앱콜과 전화콜을 공유하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저희 의원실에 설명을 했거든요. 실태는 어떻습니까? 예, 좀 사실과 다르고 동문서답에 불과합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은 기존에 최근에 카카오 펌에서 티맵 이런 아까 논의되었던 플랫폼 노동과 관련되어서 그 기존의 업체들은 사실 골목상권 보호를 외치면서 그 골목상권 보호를 외치고 있는데, 현장에 있는 대부분의 배달 노동자 대리기사들은 이들을 골목깡패들의 약자 코스프레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로지 같은 경우는 기존의 업체들이 대부분 한 70%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기존의 업체들과 로지 프로그램이 일종의 카르텔을 형성해서 현장에 힘없는 대리운전 기사들에게 엄청난 그 비용 부담, 그다음에 갑질 행포를 휘둘러 왔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티맵이 이러한 그 현장의 대리기사들에게 갑질 행포를 휘두르던 로지 카르텔을 인수하면서 자신들은 아무런 이제 책임이 없다, 오히려 환영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고요. 그 지금 티맵이 하는 얘기는 이런 얘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쇼핑몰에서 물건을 파는데 불량품을 팔았어요. 근데 자기들은 제조한 거 아니니까 책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재 티맵이 얘기한 대로 자신들이 아니다, 로지에 있는 프로그램들, 로지 기존에 있던 업체들이 문제라고 얘기를 한다라면은 그거는 실제로 팀맵이라는 대기업과 기존의 그 갑질 행포 카르텔의 담합에 불과하다, 현장에 있는 대부분의 대리기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면 이렇게 팀맵이 로지 프로그램을 인수함에 따라서 프로그램 사용료가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부담되게 되었습니까? 예, 많이 부담되는 것은 아닌데 기존에 굉장히 잘못된 관행을 대기업이 그대로 끌고 가겠다라는 의미가 같습니다. 기존에는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뭐 이를테면 월 사용료가 15,000원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4만 5천 원까지 부담해야 된다고 그러던데 맞습니까? 예, 업체 간에 업체들이 그런 걸 강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거를 티맵이 그대로 용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그에 따라서 보험료도 뛰었다고 하는데 보험료도 그러면 과거에 비해서 3배 이상 부담을 하게 된 것인가요? 예,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대리운전 기사는 프로그램 하나면 일을 할 수 있고 보험, 대리운전 보험도 하나만 자기가 가입하면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업체들은 중간에 수수료 이런 문제 때문에 이거를 두 개, 세 개 쓰도록 강요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기존에 어쨌든 로직 카르텔 이런 것들을 과도한 비용을 대리운전 기사들에게 강요하고 있었는데 예. 이번에 티맵은 오히려 이런 것들을 그대로 아직까지 개선하다는 그 의지가 없기 때문에 확인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것들을 계속 온전시킨다라면은 오히려 이런 잘못된 관행들이 계속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오히려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한 단체 교섭에는 응하고 있습니까? 예, 아직 그 티맵은 단체 교섭에 응하지 않고요. 얼마 전에 저희 노동조합이 카카오 모빌리티하고 단체 교섭을 통해서 일정한 개선책은 좀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네. 혹시 노동부나 또는 노동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감독하고 또 관여해줘야 될 바가 있습니까? 네. 그, 아까 대표적인 게 아까 이제 대리운전 기사들에게 중복보험을 과중한 보험료를 부담시키는 건데요. 이 문제는 사실 이전에 그 정부 관계기관 회의에서 경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플랫폼 노동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노동부는 이 플랫폼 노동의 현장의 문제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없었던 것 같고요. 지금이라도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 현장의 플랫폼 노동자,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그 최소한의 그 노동 조건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장관님, 이 증언에 대해서 살펴봐 주시겠습니까? 예. 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나중에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